안녕하세요. 뉴질랜드 브이로그 엔젯 트위터입니다. 오늘은 연어초밥을 만들어 봤는데요. 네, 이번 연어초밥도 처음 도전해 본 거랍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쉽게 연어초밥을 만들지 출발해 보실까요? 초밥 촛물을 준비해 전자레인지에 2분 돌려 잘 섞어 녹여줍니다. 이제 마늘 소스를 만들어 주실 건데요. 마요네즈 2스푼, 그리고 꿀 반스푼을 먼저 준비해 섞어 주시고요. 마늘을 다진 후, 다진 마늘 반 스푼을 소스에 넣고 잘 섞어서 준비해둔 그릇에 담아줍니다. 그리고 고추 소스를 만들어 주실 건데요. 먼저 마요네즈 2스푼에 꿀 반스푼을 넣어 주시고요. 그리고 고운 고춧가루 반스푼을 넣어 잘 섞어 주신 후에 준비해 둔 용기에 소스를 담아 줍니다. 그리고 양파를 얇게 썰어 준비해 줍니다. 썰어 놓은 양파는 그릇에 담아 주시고요. 자, 이제 연어를 슬라이스해 줄 건데요. 저는 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크기인 0.3에서 0.5cm 간격으로 슬라이스해 주었습니다. 칼판 위에 키친타올을 깔면 연어에서 나오는 기름도 일부 제거가 되고 칼판 위에 연어를 고정해 주는 역할도 해 슬라이스하기가 수월합니다. 자, 이제 갓한 밥에 배합초를 넣어서 섞어줄 건데요. 배합초를 넣은 후 밥이 뭉개지지 않게 주걱을 세워 살살 섞어주세요. 저는 부채질을 해 뜨거운 김에 배합초 냄새가 날아가게끔 해 주었습니다. 이제 이렇게 준비해 놓은 연어에 초밥을 만들 건데요. 초밥을 일정한 크기로 만들기 위해 냉동고에 있는 얼음틀을 꺼내 얼음틀 안에 밥을 균등하게 채워준 후에 모양을 잡아준 후
칼판 위에 얼음틀을 뒤집어 모양 잡힌 밥을 털어내 줍니다. 얼음 틀 안에서 만들어진 밥 한 조각을 집어 손 안에서 모양을 다시 잡아준 후 그 위에 와사비를 조금 얹은 후에 연어를 얹어 연어 초밥을 완성해 줍니다. 완성된 연어 초밥 위에 고추 소스를 얹은 후 그 위에 양파를 얹어 연어 초밥을 마무리해 줍니다. 이번에는 연어 초밥 위에 마늘 소스를 얹은 후 같은 방법으로 그 위에 양파를 얹어 연어 초밥을 마무리해 줍니다. 이렇게 고추 소스를 얹은 연어 초밥 한 접시와 마늘 소스를 얹은 연어 초밥 한 접시가 완성되었답니다.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. 제 채널 방문이 처음이시라면 구독과 알람 버튼도 누르셔서 다음 영상도 꼭 받아보세요.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.